언니가 아무도 안 줄 것 같아. 절대 그럴 수 없어. 어, 형. 네, 잠시만요. 이렇게 시간 찰 것 같은데? 대박이다. 여러분들, 오늘 근데 바닐라예요, 일단 복장을. 바닐라. 오늘 의상 컨셉이 뭐죠? 오늘 그 컵케이크. 아, 드립 준비해왔네. 자, 일단. 준비된 드립. 아, 일단 이거 전형적인 컵케이크. 나 말하게 너 조용히 하래. 여기 그 치킨 좀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조합 지력고. 네, 주소 잠. 아, 네, 뿌링클이랑 치즈볼이요? 네네. 총 29,000원이고요. 네. 주소는 아는도. 남자 게스트분 방송 욕심 강하시네. 내가 게스트가 아니라 이제 선상선녀의 게스트잖아, 얘들아. 적당히 좀 하시고. 병아리 같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킹 왕짱! 네, 여러분들 사귀어. 아, 일단 이거 처음. 아, 괜찮습니다. 일단은 곧 해하게 돼 있어요. 곧 따라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악어와 악어세야. 일단 그, 악어와 악어세. 커미션 없어요. 저 우정페이예요. 노동청에 신고해주세요. 근데 이제 인스타 팔로우 몇 명 늘었어요? 그 맛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경희대 군원대요. 아, 근데 유선영이 하는 그 주저 포즈랑 비슷하다, 얘들아. 이거 주저 포즈랑 비슷하다.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커플 채널은 파면은 일단은 유선영이 자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속 채널을 폭파시키고 계속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세 개 올리고 다시 또 내려버려. 다시 또 올리고. 계속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들. 치킨이 왔다고 하는데요? 네, 나갈게요, 사장님. 네. 문 잠궈. 뒷담 렛츠 기릿. 아,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학생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먹방 유튜버로 아니 거의 단두대가 됐어요. 야, 민우야, 너 셔츠 안에 비친다고. 아, 패치를 붙였어요. 아, 댓글 짱 빨리다. 제가 그 읽는 게 느려가지고. 아, 드디어 일어났다. 아니 그 뭐 나 일곱 번 해야 돼, 믿는데. 주접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서서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서 있어요, 얘. 아, 서 있는 거예요. 아, 네. 떠올라, 떠올라. 이게 키가 지금 어? 됐다. 조금 괜찮죠? 치킨으로 네 얼굴 가려. 민우 형은 땅바닥에 앉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땅바닥에 앉아도 안 보이려. 회전목만데? 여러분들 일단 좀 까볼게요. 일단은 배가 많이 고프다. 찍어, 찍어. 아우. 그래서 내가 못 가고 있어. 와. 와. 아, 잘합니다. 좀 볼게요, 여러분들. 먹방이 중요한데. 감... 너무 맛있어. 표정이 너무 일정해. 늘. 표정이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그래서... 닮았대, 너무. 치킨 먹는 병아리 역설적입니다. 부모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역설적인 표현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얘기. 1학년 때 약간 따돌림을 당할 뻔한 게 있어가지고. 야, 그냥 찐따라고 해. 다들 이제 공부도 잘하고 다들 적극적인데 민우 혼자서 자기 혼자 전교 1등 포스야. 그래가지고 막 조용히 좀 해줄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른 공주죠? 쉬는 시간인데 떠들어도 되는 거니? 약간 야, 이런 진짜 포스. 이랬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 좀 네. 그랬어요. 예. 근데 성능이 안 가지 않나요? 그렇지. 아, 어떻게 채워졌냐면 결국 내가 근데 고대를 와서 아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 2학년 유사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실은 뭐 근데 대학교 와서는 완전히 술 주정뱅이가 되면서 아니, 제가... 술 엄청 지금 주량이 얼마지? 저 두 잔이요. 그 제가 왜 채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두 짝입니다, 여러분들. 60병입니다, 두 짝. 1학년 때 같은 반인데 1학년 때는 그냥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좀 친해졌다가 막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삼수할 때 제가 또 밥을 사줬어요. 기억나? 자수 아니야? 아, 자수인가? 삼수. 고등학교 때 성대모사 고등학생 모르잖아. 웃음이 안 터지지. 맞아, 고등학생... 뭐 모르잖아. 어떻게 웃어. 얘만 그 서브젝트가요. 영어쌤이 이러셨어요. 아니 근데 뭐 이거 내가 뭐 얘만 웃지 뭐 다 여러분들 못 웃잖아요. 아, 지수를 받게 하고 야 포효하게 네. 치킨에 그릇 옮기라고? 근데 그 큰 그릇이 없어가지고 치킨 잘 안 보여서 거의 어미새와 아기새 두 마리.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 와? 그거밖에 안 돼!
아니야. 제가 394. 2점짜리 3개. 와, 2점짜리 3개. 1호 수능이긴 했는데. 여기 선선선영인가요? 이미민우인가요? 저는 선선선영. 감사합니다. 어차피 얘가 다 같지만. 키워준 게 얼만데! 야, 누가 누굴 키워준 거래? 아니, 자, 타임. 나와! 누가 그랬어요? 얘들아, 조회수 높은 순으로 봐봐. 이 채널을 키운 게 누군지. 선선선영 출연 영상 중에 기생충 영상이 정말 대단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유선영? 억지로 나왔어요? 제가 불렀습니다. 띄워줄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인스타 1000명 늘더니 먼저 톡이 와요. 그 다음은 언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역사가. 수능 D-100인데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두 번을 봤잖아. 얘는 물론 다섯 번 봤지만. 아, 진짜 너무 떨려서 그냥 죽고 싶다. 뛰쳐나가고 싶다. 그냥 여기서 다 포기하고 1년 더 하고 싶다. 1년 더 내가야 내가 있어. 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다 풀었고 결국 수학도 보고 결국 영어도 봤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떨려도 그래도 이제 풀 수 있다. 수능 만점자 인터뷰야? 아니, 내 말은 책 낼 거야? 수험생분들 말하자. 얼마 유명한... 아, 이거 진짜 할 말 있는 게 사실 저는 원래 알아내고 아, 그만 좀 떠라 막 이랬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다 알아요. 민우 알아? 너희 학교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학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 8년 친구야. 또 사인도 받았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남자가 여잔가요? 남자요. 지하철에서도 여러분들 알아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후배인가요, 여러분들? 민수야, 너 민... 와, 빨간 2학기 때 수업 민우 하나 같이 들으려고요. 옷 안 벗게 조심해. 아, 너무 맵다. 맵네요. 와. 신라면 그거 먹다 울었어. 뭐? 신라면 그 푸셔푸셔 먹다가. 형님, 저 군필 복학생 민순이인데요. 두 분의 역설적이야. 군필 복학생 민순이 여자를 나타내는 군필 수강 안 돼. 너 여자야 남자? 아까 여자라고 지금 남 여자야 남자야. 취미나 관심은 일단 질문 좋았다. 아까 힙합 얘기 좀 더 해볼까? 오징어가 요정의 치킨 먹방이라니. 기리보이 같은 비주얼도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제가 약간 웃을 때 귀여운 사람 진짜 좋아해. 아, 웃긴 사람. 웃기잖아, 기리보이. 아, 내가 웃을 때. 야, 웃을 때 귀여워. 야, 기리보이 어떻게 웃냐? 아, 먹방 끝났냐는 듯. 아, 잠시만요. 언젠간 살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비? 2화는 못 봤어. 1화밖에 안 봤어요. 아, 1화. 나도 2화 못 봤다. 아, 그 무슨 대원 내고 나오네. 1학년. 어. 그게 되게 잘 어울려. 싱네요. 나나 누나 나리 나리 너 빅나리 플레이스 어 너리 나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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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너 빅나 걔 그거 봐. 아, 이거 놀랐네. 아시죠, 여러분? 빅나리 보이? 아, 놀아주세요. 야, 빅나리 보이 재밌었는데 왜 봤지? 반응 좋았잖아. 유진! 너 친구, 우리 친구 아니야? 어, 맞아, 우리 친구. 야, 제이야, 고맙다. 친구라서 리액션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칭환회장 있는 유제이씨, 나가세요. 중국으로 도피한 유제이씨, 나가세요. 아, 이거 화이트리스트 빼는 거, 이거 갑자기 면접 보시는데. 여러분, 유니클로 입지 마세요. 선선영씨. 아, 아까 우리 얘기한 게 정치적 발언 같은 거 잘... 내가 일본 불매운동 이슈가 터졌을 때 그날 올린 영상에 내가 냉소반을 먹거든. 야, 논란 덩어리야. 그리고 빅뱅 영상 올렸잖아? 한 명 빼고 다. 아, 지금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영상 올리면 여러분 다 논란이 돼요. 사회 이슈가 생겨버려. 호날두랑 같이 일본 가서 빅뱅 콘서트 가기. 여러분 내가 컨텐츠감 100만이야. 어, 날강두랑 일본에 가서 빅뱅 콘서트 보기. 논란 유튜버. 자, 유선영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 5분만 촬영이만 나오는데. 사람들이 더 자꾸 빠져나가. 좀 편집자님 뭐라 하셨냐면 딱 5분만 선영이만 나와볼래? 일단 편집자님 위치로 잠깐 빠질게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좀 나와달라고. 미안. 저 게스트분이 집을 안 가시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 보이게 숨어주세요. 죄송한데 뒤에 계신 죄송한데 뒤에 계신 분들. 이 자식에! 왼쪽으로 좀 더 이제 됐나요? 아니, 진짜로? 아니 우스갯물 우스몬스터 우스몬